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분수 곱하기 자연수 수익 24, 25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다 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왼쪽부터 쌤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2분의 5 곱하기 9입니다. 이 상태에서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을 하면 12와 9의 공약수인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3으로 나누면 12는 4, 자연수 9는 3이 돼서 4분의 5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고 4분의 5 곱하기 3으로 자연수는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4분의 15가 되고 3과 4분의 3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과 3분의 2 곱하기 6은 선생님은 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해볼게요. 가분수로 고치면 1과 3분의 2는 여기 분모와 자연수를 곱해서 분자에 더해주면 가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왜 그런지는 미리 선생님이 그 전에 설명해 주었어요. 고쳐보면 1 곱하기 3, 3을 2에 더해줘야 하니까 3분의 5가 나오게 되고 곱하기 6. 그러면 근데 오른쪽에서 보니까 3분의 5 곱하기 6과 똑같은 식이 있네요. 식이 같으면 답도 같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2와 8분의 5 곱하기 10이에요. 2와 8분의 5를 한번 선생님이 이것도 가분수로 고치면 8분의 21 분모와 자연수를 곱해서 분자에 더한다. 기억하고 있죠? 곱하기 10을 하면 이 식에서 8과 10을 약분해 보면 8과 10의 공약수는 2가 되므로 약분을 하면 4, 5 이걸 다시 써주면 4분의 21 곱하기 5. 이것도 식이 같은 게 있죠? 그래요. 세 번째 식이 같으면 답도 같게 되니까 이렇게 세 번째랑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과 4분의 3 나온 값과 이 식에 나온 값이 같은 걸 확인하면 우리는 이 선을 그을 수 있겠어요. 12와 5는 약분이 되나요? 안 되죠. 12와 5의 공약수는 1 빼고는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12와 9 분모와 분자는 약분이 지금? 네,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12와 9의 공약수는 3이 나오므로 3으로 약분하면 4가 되고 3이 되므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 4분의 3 곱하기 5로 다시 쓸 수 있고 4분의 3은 4분의 3 곱하기 5 자연수는 분자에 곱한다. 그래서 4분의 15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고치면 3과 4분의 3이 대분수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3과 4분의 3, 3과 4분의 3 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어서 이런 모양의 계산 결과와 같은 것끼리 이어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우유가 5분의 1씩 들어있는 컵이 4개가 있대요. 우유는 모두 몇 리터인가요?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우유가 모두 몇 리터인지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유가 5분의 1씩 들어있는 게 4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5분의 1씩 4번 더해주면 되겠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5분의 1 곱하기 4가 되겠죠. 자연수는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1 곱하기 4로 쓸 수 있고 이거는 5분의 4니까 모두 우유가 모두 5분의 4리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로 가면 한 명이 피자 한 판을 8분의 3씩 먹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 8분의 3씩 총 몇 명이 먹냐? 23명. 23명이 먹으려면 피자는 모두 몇 판이 필요한가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한 명이 피자 한 판에 8분의 3씩 먹으니까 이 8분의 3이 총 24번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24번 더해지는 것은 8분의 3 곱하기 24로 우리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과 24, 이 식 자체에서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하면 8과 24의 공약수를 구하면
그렇죠. 8로 우리가 지금 각각을 약분해 줄 수 있겠죠. 8로 약분하면 밑에는 1이 되고 24는 3이 되므로 1분의 3 곱하기 3인데 자연수는 분자의 곱함으로 1분의 3 곱하기 3으로 1분의 9가 되고 이걸 자연수로 보시면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피자는 9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9번 문제예요. 9번은 한 변의 길이가 7과 6분의 21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정사각형의 둘레죠. 정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식 혹시 알고 있나요? 그렇죠.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다시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하면 우리가 정사각형의 둘레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7과 6분의 1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에 7과 6분의 1을 써주면 식을 숫자로 써보겠습니다. 7과 6분의 1 곱하기 4로 쓸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걸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분수로 고치면 6분의 곱해서 더한다니까 42 더하기 1이니까 43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이 식 자체에서 한번 약분을 해볼까요? 분모와 자연수 약분을 하면 6과 4의 공약수는 2겠죠. 6과 4의 공약수는 바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을 2로 약분해주면 이 6은 3이 되고 4는 2가 되어 3분의 43 곱하기 2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바꿨으면 3분의 43 곱하기 2가 되고 3분의 86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3분의 86을 우리가 대분수로 고쳐주면 86에 3이 몇 번 들어있는지 알려면 3, 2, 6, 3, 8에 24. 그래서 총 28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자연수는 28이 나오게 되고 분자에 2가 남기 때문에 3분의 2 해서 28과 3분의 2cm. 정사각형의 둘레는 28과 3분의 2cm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든 후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분수의 곱셈식 한번 봐볼까요? 분수의 곱셈식 보니까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이라는 식에 어울리는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막상 문제를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 매우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수익책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었고 아마 수학책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앞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문제 형식만 가져와서 이 식에 알맞게 바꿔주기만 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 식에 알맞게 9번 문제를 한번 이 형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9번 문제의 형태를 갖고 오면 한 변의 길이가 10과 5분의 1cm인 정사각형일까요? 아니겠죠. 이번에는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위에 있는 9번의 문제 형태 둘레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식에 알맞게 지금 고쳐주게 되었죠. 이렇게 수익이나 수학책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이 식에 어울리는 조금만 바꿔주면 이 식에 어울리는 문제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해요. 이제 식을 풀어주면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인, 3인데 쌤은 이번에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해서 더해보도록 할게요. 10이 3번 있으니까 10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1이 또 3번 있으니까 5분의 1 곱하기 3. 이걸 계산해주면 30 더하기 5분의 3이므로 30과 5분의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변의 길이가 10과 5분의 1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30과 5분의 3cm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잘못 계산한 걸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1과 6분의 1 곱하기 3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가분수로 고쳐주었네요. 그러면 6분의 7 곱해서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서 분자에 더해준다. 선생님이 앞에서 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지는 설명했었죠? 그래요. 하면 6분의 7, 6분의 7까지 맞네요. 그래서 곱하기 3.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해 주었어요. 분모와 자연수, 분모 6과 자연수 3의 공약수는 3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2. 3은 1이 돼서 2분의 7, 2분의 7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7이 되고,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고쳐주면 7의 2가 3번 들어가니까 2니까 1이 남고, 앞에 자연수는 3, 그리고 분자에 1이 남으니까 3과 2분의 1로, 이건 기억은 맞는 식이네요. 니은 봐볼까요? 3과 4분의 1 곱하기 5예요. 이거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뒤에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식으로 풀었네요. 그러면 3 곱하기 5, 4분의 1 곱하기 5까지는 맞았네요. 계산하면 3 곱하기 5는 15, 4분의 1 곱하기 5는 4분의 5가 되므로 15 더하기 4분의 5를 지금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치면 1과 4분의 1이 되고, 이거를 더해주면 16과 4분의 1. 이것도 니은도 맞는 식이네요. 그럼 이제 디귿 봐볼까요? 디귿. 2와 5분의 1 곱하기 3을 지금 가분수로 고쳐줬어요. 가분수로 고쳐주면 5분의 11. 이 두 개를 곱해서 이 분자에 더해주는 거니까 10을 1에 더해주면 11. 여기까지 맞네요.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여기서 틀린 게 나오네요. 지금 우리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는 이 자연수를 분자에다가만 곱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도 곱했죠? 그렇죠. 지금 분모에다가도 곱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르지 않은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디귿이 틀렸다는 걸 알고 기호를 디귿 쓰고 한번 바르게 고쳐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2와 5분의 1 곱하기 3은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11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고, 자연수는 분자에 곱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의 11 곱하기 3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풀어주면 5분의 33이 되고, 다시 이걸 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죠? 대분수로 고치면 33에 5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면 6번이 들어가니까 앞에 자연수는 6이고 5분의 분자가 3이 남으니까 5분의 3. 그래서 6과 5분의 3으로 바르게 고쳐서 풀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책 24쪽, 25쪽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